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아 클릭 재교육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어 강사 강성헌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고 재밌게 문장 만들고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자,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어는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나는 mean is I 집에 home 가고 있어요. Right now go home. 나는 가고 있어요. 집에. 집에 가고 있어요. 나는 가고 있어요. 나는 집에. 자, 요거는 저희가 한국에서는 요거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요게 English 스타일이죠. This is English style. Okay? 자, 나는 가고 있어요. 집에. 자, 영어를 한번 볼까요? I am home going. I am home go. I am go home. I am home go. I am going to home. 자, 요게 맞죠? 요게 English 스타일. 요게 English 스타일. 요거는 우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하나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자, 요거는 요런 걸 사용을 못하고, 요거 사용을 못하고, 근데 한국어는 요걸 다 사용을 가능해요. 하지만, but,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를 갖다가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됩니다.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다 맞는 거라는 거. 자, next. 자,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항상 외워야 됩니다.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을 항상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쉽게 하고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 나는 I go 가고 있어요. 나는 가고 있어요. 나는 가고 있어요. I am on my way. 나는 갔어요. 나는 갔었어요. 나는 갔었어요. I went. I went. 과거죠? Past. 나는 갈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나는 갈 거예요. 자, 나는 가지 안 가요. I didn't go. I didn't go. 부정문이죠? Negative. 나는 가지 않아요. 자, 의문문, question. 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자, 갈 거예요. pronunciation 에서 갈 거예요. 그걸 끝에를 약간 좀 올려줘야 돼요. 이거는 나는 갈 거예요. 나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라고 다르죠.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 부정문, 의문문. 나는 가고 있어요. 나는 갔었어요. 나는 갈 거예요. 나는 가지 않아요. 갈 거예요. 자, next. 자, 보시면 speaking order training 이에요. 말하는 순서. 자, 우리 아까는 뭐 배웠죠?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라고 했죠?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민호는 학교에 갔었어요. 선생님은 엄마 집에 갈 거예요. 나는 친구 집에 가지 않아요. 선생님은 한국 식당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you need to memorize this one. So, 나는 I am 집에 at home 학교에 to school. 자, 민호 is name, Korea guy name, 민호, 그 다음에 선생님, the teacher. 자, 엄마 집에, at my mom's house. 그죠? 나는 집에, 그 다음에 학교에, 민호는, 선생님은 엄마의 집, 엄마의 집에. 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민호는 학교에 갔었어요. 선생님은 엄마 집에 갈 거예요. 나는 친구 집에 가지 않아요. 선생님은 한국 식당에 갈 거예요. 자, 나는 엄마 집에 갔었어요. 민호는 친구 집에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나는 집에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그 다음에 집에, 나는 학교에, 엄마의 집에, 친구 집에, 한국 식당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가고 있어요 다음에 여기다가 요 줄에다가 집 place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가고 있어요 right now 현재죠 present. 그럼 지금이 붙여주면 되겠죠? 지금 갔었어요 past. So yesterday 어제. 갈 거예요 future. 내일. 가지 않아요 어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어요. 갈 거예요? 1시간 후에, after 1시간 후에, in a hour.
한 시간 후에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ext week, 다음 주죠, future. 자, 갈 거예요, 갈 거예요 라고 할 때 future가 들어갈 때는 항상 여기에다가 future를 집어넣어 준다. So,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민호는 어제 학교에 갔었어요. 선생님은 내일 엄마 집에 갈 거예요. 저는 어제 친구 집에 가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한 시간 후에 집에 갈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순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워야 될 You need the memories. 나는 지금 어제 내일 한 시간 후에 다음 주에 next. 자,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한번 트레이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은 어제 집에 갔었어요? This is question, okay? Did you go home yesterday? 자, 선생님은 어제 집에 갔었어요? Yes, teacher went home yesterday. 네, 선생님은 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라고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퀘스천이 과거가 들어왔으면 여러분들 answer도 과거로 해주시면 돼요. Okay? Next. 지금 어디에요? Where are you right now? 자, 지금 어디에요? 저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죠? 자, 어디에요? 라고 했잖아. 어디에요? 라고 할 때 저는 지금 right now 지금 학교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Where are you going right now? 저는 지금 엄마 집에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까 배웠죠? 저는 지금 엄마 집에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죠? 이런 걸 갖다가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엄마 집에 가고 있어요. 자, 너 내일 학교에 갈 거니 mean is also same, but this is 반말. 오케이? 반말. 자, 갈 거니 의문문이에요. question. 너 내일 학교에 갈 거니? Yes, I will go to the school tomorrow. 그죠? 너 내일 학교에 갈 거니? 응,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거야.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거야. 그죠? 너는 내일 학교에 갈 거니? 응,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거야. 자, 선생님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자, 갈 거예요. Future죠? 그러면 여러분들 답변이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don't go, didn't go라고 하면은 아니요, 저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죠. 이것도 아까 전에 배웠던 거죠. 자, 선생님 내일 학교에 갈 거예요? 아니요, 저는 내일 학교에 가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배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코리아클릭 국제경원의 강성원 선생님이었습니다.